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은비 씨의 사망 소식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멤버 권미세 씨는 중태로 현재 상태가 위독하다고 전해져서 팬들을 침통하게 만들고 있죠. 화면으로 이번 교통사고 사건 정리해봤습니다. 5인조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고 은비가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새벽 1시 30분경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가 영동 고속도로에서 인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가 현장에서 숨지고 권리세는 중태, 이소정은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며 다른 멤버들과 동승한 매니저, 스타일리스트는 큰 부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레이디스 코드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KBS 1TV 열린음악회의 스케줄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레이디스 코드의 소속사 측은 대구 스케줄 소화 후 서울로 이동하던 중 차량 뒷바퀴가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빗길에서 바퀴가 빠지면서 차량이 몇 차례 회전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라며 저희 직원들 역시 큰 충격에 빠져있는 상태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룹 레이디스 코드는 2013년 3월 미니앨범 코드 넘버원 나쁜 여자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위대한 탄생 시즌1을 통해 주목받은 권미세와 보이스코리아 출신 이소정을 중심으로 은비, 애슐리, 준이 5명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노래 예뻐 예뻐를 히트시키며 그룹의 인지도를 쌓았던 레이디스 코드. 지난달 싱글 키스키스를 발표하고 활발한 활동 중이었습니다. 멤버 고은비는 1992년생으로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데뷔 초 김성준 SBS 앵커와 사돈지간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그동안 SNS를 통해 꾸준히 팬들과 소통해왔는데요. 평소에 다정다감한 모습이 SNS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 모두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 다른 멤버 권리세와 이소정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데요. 권리세는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고 심폐소생술로 수차례 고비를 넘겨 예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 연예인들은 SNS를 통해 깊은 슬픔을 드러냈는데요. 걸스데이의 소진은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 모두를 위해서 꼭 기도해주세요 라고 간절함을 전했고요. 미스 A 수진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다른 분들도 얼른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이라며 애틋한 글을 남겼습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브라이언도 뉴스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친 분들 빨리 회복하시길 이라며 슬픔을 드러냈는데요. 이들 외에도 수많은 아이돌 스타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들도 아직 어린 걸그룹 멤버인 고 은비의 비보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어린 나이에 너무 안타깝다. 부디 좋은 곳에 가 편히 쉬길 등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 은비의 빈소는 서울 안암 고려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인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